갑자기 쓰러지고 마는 백설씨. 급히 병원으로 실려왔지만 그곳에서 백설씨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. 피부암이 급속해지는 것 같습니다. 뼈는 물론 중추신경계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예요. 암이요? 어떻게 할? 백설아!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백설씨는 피부암이 급속히 번져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, 자 그렇다면 친구들과 함께 인공선택을 받았지만 백설씨만 피부암에 걸려 사망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 그렇습니다.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인공선택을 받았는데 백설씨만 피부암에 걸렸습니다. 사망했는데 이유가 뭘까요? 지금 저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. 전 제가 너무 하얘서 저는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하얀 몸보다는 좀 건강한 몸이 이뻐 보이거든요. 까무잡잡한 몸이. 그래서 저는 인공선택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요? 진짜 인공선택을 하는 편. 이런 거 막 긁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이거는 여드름. 이거는 트러블이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하얘서 저는 조금 센 기계로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지금 갑자기 식은땀 나기 시작했어요. 그렇네요. 방금 친구들 먼저 보냈잖아요. 네. 나 샤워 간다고. 네. 거짓말이에요. 그쵸. 한 4개 정도 예약을 잡은 거예요, 혼자서 미리. 친구들 보내놓고 속보이니까. 맞아요. 그러면서 과도한 예약을 잡아놓고 혼자 친구들이랑 갈 때도 하고. 그쵸. 혼자 또 따로 하고 이러면서 정말 너무 과하게 해서 시간을 안 준 거예요. 이제 그 물 건조해진 거죠. 피부가 완전히 다 타고. 맞아요. 아까 보니까 한번 하고 나왔을 때 되게 아쉬워했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샤워를 하고 간다고 하고 다시 예약을 한 것 같아요.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도 계속 색깔이 안 나오니까 다음에 또 예약을 하게 되고. 사람 욕심이라는 게 중독. 네, 중독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피부라는 게 뭐든 쉬는 시간을 줘야 돼.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.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 맞아. 태운 상태에서, 열이 다 빠지기도 전에 또 태우고. 초음속은 오지 말고요. 초음속은 오지 말고요. 안 보여가지고. 뭐가 안 보여, 이걸로 보면 되지. 내가 말 들어봐요.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. 피부의 휴식이 뭔 얘기 하냐고 잘 안 들려서. 그래가지고. 그 세포랑 이런 것들이 재활이 되기 전에. 그죠. 그죠. 회복이. 회복이 되기 전에 또 태우고. 보습도 해야 되는데, 보습. 그런 것도 해주고. 분명히 선택하고 뭐 하라고 해주죠, 무슨. 네, 이렇게, 이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로션도 바르고 해야 돼요. 그걸 꼭 이렇게 힘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? 까맣게 하면. 진짜 잘한다. 한번 보여주고 한번 같이 엎어가려고요. 네. 저희는 이렇게 한 몸이 됐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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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가수죠? 아, 그럼요. 그럼요. 자, 전부 다 같은 방법이에요? 아, 그럼요. 과도한 태닝인데 뭐 보습도 안 하고 피부에게 쉴 시간을 안 줬다. 그죠, 그죠, 그죠. 예. 자, 앞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세요. 각자 하나씩 나눠. 이 뭐죠? 자, 가만히 우선 가지고 계세요. 확인해 보죠. 느낌이 다 보여서. 자, 김종기 느낌이야. 느낌이 잠깐만. 자, 뭐야? 하나만 둘 셋 하면 붙이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띄는 거고. 자, 하나 둘 셋. 아, 붙인다고요? 네, 붙여야죠. 붙이세요. 아, 다 붙여요? 붙였어요? 응. 자, 붙였으면 하나, 둘, 셋, 떼세요. 위기의 순간, 죽느냐 사느냐. 정답은? 안녕하세요. 어머, 또 오셨네요. 요즘 매일 오시네. 빨리 태우고 싶은 욕심에 매일 인공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친구들에 비해 피부색이 잘 변하지 않은 백설씨. 빨리 구릿빛 피부로 바꾸고 싶다는 욕심에 혼자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인공 선텐숍을 찾았는데요. 어제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어요? 아, 이렇게 자주 하시면 안 좋은데. 괜찮아요. 여름방학 때 다 같이 놀러 가야 되는데 저 혼자 하야면 어떡해요. 오늘도 15분 꽉 채워주세요. 선텐을 한 뒤 최소 48시간의 간격을 줘야 하지만 백설 씨는 이 같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인공 선텐을 받았던 것입니다. 게다가 피부에 생긴 검은 반점에도 무심했는데요. 아프거나 따가운 증상이 없었기